안녕하세요. 오늘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사회 맡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선우입니다. 기자간담회 순서는 김민석 정책위의장님 모두 발언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모두 발언 끝난 이후에 손 들어주시는 순서대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김민석 정책위의장님 모두 발언 읽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요일인데 비 오는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해 대책 관련 법안하고요. 그다음에 서희초 신규 교사의 수해 대책 관련 법안하고 서희초 신규 교사의 사망 사건 관련 법안 두 가지 법안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해 대책 관련 법안은 이제 이번 본회의, 다음 본회의 때다 처리를 할 예정인데요. 이미 설명을 드리거나 배포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국회에는 저희 당에서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하천법, 또 도시침수방지법, 건축법 등에 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법안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은 피해 보상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법에서는 이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 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노웅래 의원이 냈던 도시침수방지법, 저희는 그것을 도시침수를 위한 수해방지 특별법으로도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국 단위의 도시침수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특정 도시 하천을 지정하는 내용 등등을 담고 있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지방 하천 관련한 이 도시 하천 유역의 침수 방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년 12월에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도 개선 과제로 채택을 하고도 지금 6개월째 정부 부처 간에 줄다리기로 지금 시간만 끌고 있어서 저희들이 몇 차례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수해를 보면서 좀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행안위 강병원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준비해서 곧 발의를 할 것입니다.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의 기후위기 사항을 고려해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 그리고 수해에 대한 복구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정기적으로 재산정하게 하는 방안, 그리고 이번에 지하 터널 같은 경우에 CCTV의 공공정보를 재난에 대응, 사후 대응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이번에 홍수 통제소에서의 홍수에 대한 위기 상황 통지가 지자체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적시에 각 기관으로 전파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홍수로 인한 도로 침수가 예상되는 경우에 홍수 통제 관리소가 지자체, 경찰, 소방, 유관 기관에 동시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현행 재난안전법상 지방세,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을 별도 조례 개정 없이 할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 등등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이 또한 곧 발의하고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참고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서희초 신규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사건과 관련된 법안이나 정책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 직후에 모이신 그 교사들의 교권과 생존권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진상규명이 우선인 상황이지만 정황으로 볼 때 그리고 교사들의 광범한 공감과 분노의 저변을 저희들이 경청을 해본 결과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1차적인 핵심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아동관련법상 아동학대를 악용해서 학교와 교사를 압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사에 대한 신고 즉시 교사가 직위 해제되거나 또는 소송을 준비해야 되는 부담을 크게 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사들의 집회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경험에 대한 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 당과 의원들 사이에서도 인지가 돼서 당에서 정책간담회를 한 바도 있고 가르칠 권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저도 참석을 해본 그래서 직접 말씀을 들은 적도 있고 지난 6월 1일에 강득구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강득구 의원의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핵심적으로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교나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제도적 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직접 민원으로 대면하는 것을 적절하게 차단한다든가 생활지도 전담 교사제를 도입한다든가 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한다든가 또는 민원 제기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 등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러 제안을 청취해서 또는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보호자가 학교 방문을 할 때 사전 예고하도록 한다든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청취해서 적절하게 법 또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안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다 연관이 된 공교육 정상화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교사들의 요구나 문제의 본질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경청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푸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번 사안을 진보나 보수, 연하야 또는 학생인권과 교권이라는 대립적 프레임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모든 이 교권 침해의 어려움의 원인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 접근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진보 교육감 또는 인권 조례가 존재하는 지역에서의 교권 침해가 상대적으로 더 높거나 또는 증가해야 하는데 최근에 국민의힘의 김병욱 의원이 조사해서 발표한 통계를 봐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좀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보수교육감 지역에서의 교권 침해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지 등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한 진단을 하고 어떤 주먹구구 프레임으로 조급하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임위에 이미 저희들이 법안을 제기한 상태인데 더 빨리 처리했었어야 한다라는 안타까운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상임위에서의 논의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법안도 함께 열어놓고 토론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낸 법안의 내용을 놓고 이것이 아니면 교권보호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단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려할 조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토론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태규 의원의 법안에 교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생기부에 기록하자 라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 있었던 정순신 학폭 케이스에서도 학폭을 현재 생기부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록을 한 이후에 학폭 사건이 특별히 줄거나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고 또 그런 생기부 기록 때문에 오히려 무리한 소송이 증가한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의 사법화라든가 소송 전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어서 교권 보호라는 본령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열어놓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진지한 대안 찾기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도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조속하고 충분하게 토론을 해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과 함께 더 추가적인 대안들을 찾아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우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갖겠는데요. 그 호명된 기자님 소속이랑 이름 밝히시고 현안 관련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동중 기자님. 마이크. 저 뉴시스 여동중 기자라고 왔고요. 그 서희초 관련돼서는 여당 쪽이랑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수혜 대책 관련해서는 여당 쪽이랑 어떻게 논의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안 해주셔가지고 좀 부탁드립니다. 수혜 대책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원내대표가 여야정 TF도 제기하셨고 또 그것을 그 윤재호 원내대표께서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바로 말씀을 하셔서 정부가 참여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여야 차원에서라도 TF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로는 제가 그런 원내 간의 논의에서 어떤 추가적인 상황이 진행됐는지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그러니까 26일 날 양당 원내수석이 관련 그 상임위의 간사들과 함께 여야 TF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현안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서울경제 박인하 기자입니다. 수해나 서희초 관련은 아니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만 18세가 된 모든 청년에게 국민연금 생애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추진할 계획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관련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건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연금 크레딧 등등에 대한, 그게 꼭 지금 오늘 대표께서 제기하신 것이 연금 크레딧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이 연금 개혁 등과 관련해서 연금 크레딧을 포함한 다양한 청년 관련 대책 또는 연금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어쨌든 서희초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강덕구 의원 정책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게좀 있으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보면 이 문제는 두 가지 사안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공교육 자체를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가령 상담 교사의 확대라든가 등등등등 또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현재 요번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집중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우선 아동학대와 관련된 또는 과도한 학부모 민원과 관련된 어떤 그런 민원으로부터의 피해로부터 교사들을 부담을 최소화하고 덜어내는 그런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지금 양당이 제기한 법 가운데 강덕구 의원과 이태규 의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태규 의원 법에 조속한 통과 처리를 이야기했던데, 그래서 제가 그두 가지만 우선 예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두 가지 법 자체가 그 내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두 가지에 우선 집중하면서 다른 추가적인 대안들을 찾아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예시한 것들을 지금 쭉 경청하고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야말로 그 방식을 도입하면 하느냐 아니냐가 교권 보호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어떤 학교에서의 지도와 관련한 부분은 아동학대 조항으로부터 일정하게 면하게 하자는 취지를 두개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차이가 지금 생기부에 기입하는 문제인데, 그 생기부에 기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오히려 부작용이 있고, 실제 통계적으로, 그간의 경과상 오히려 실효가 없었다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논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선을 그어놓고, 찬반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충분히 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런 교육적 사안을 일도 양단하듯이 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네, 현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시면 네네. 조희연 교육감 출석 관련해서 논의된 바가 있느냐는 질문이시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혹시 더 있으실까요? 없으신 것 같아서 네, 정책위 김민석 정책위 의장 기자간담회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곧 공지된 장소에서 기자 오찬 있을 예정입니다. 오찬 장소 오셨어도 계속해서 소통하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는 점심 하시면서 자유롭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